그러니까 경기도 다낭인지 알겠어요. 한국보다 한국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낭은요 전체 도시가 코레타운이에요. 여러분도 다낭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수영장 갑니다. 아, 어제 여기 다낭 입국하면서 엄청나게 덥고 잠도 못 자고 밤에 한 3시간 잤나? 4시간 잤나? 형이랑 오랜만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뭐 시설은 그닥 기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입지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그 투숙객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아우, 수영장 맞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형이랑 한참 수다떤. 와, 오늘 또 날씨 죽입니다. 오, 물봐 깨끗해요. 풀장 관리 아주 잘 됐어요. 바로 옆 호텔이거든요. 마리나 뭐 스카이 밴 있는데 여기는 풀장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을 하나? 근데 두 개 호텔이 이게 지금 공간이 없이 딱 붙어 있어. 내가 볼 때 이 두 개 호텔을 원래 같이 운영하다가 이게 분리된 것 같아. 아니고서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 날씨 죽입니다.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이 수경을 챙긴다 하는데 항상 까먹어요. 이번에는 잊지 않고 챙겨왔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합니다. 와, 물이 생각보다 깊어요. 어, 저 끝으로는 발이 안 잡히는데? 오, 오, 시원해. 오, 형님과 한시장 왔어요. 한마켓이라고. 오, 나 선배님. 아, 한인시장이 아니라 H-A-N, 그냥 한마켓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름 전통시장입니다. 온갖 거 다 팔아요. 근데 제가 여기 2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요. 이게 분위기 어떤가 하면 이게 전통시장인데 지금 보시면 상인들 말고 절반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엄청 찾아오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이 가격이 좀 세다기보다는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부른 게 값이고 피곤해. 이거 흥정을 내야 된다, 흥정을. 백인들한테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이런데. 오, 액젓 냄새. 근데 뜨거운 음식보다는 베트남 음식이 좀 덜 쳐. 호이안에 며칠 있으면 가는데 그런데는 상인들이 눈만 맞추면 인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정은 없어요. 이런데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옷가게인데 2층에. 2층 어떻게 올라가죠? 이 사람들 깎아간 거 보면 장난 아니야. 진짜 잘 만들어. 형, 이 녀석들 가격을 안 물어봐. 여기 사는 거랑 가격을 안 물어봐. 비교. 그러니까 롯데마트랑 여기랑 이거는 난중에 들어갔네요. 아, 공장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구르드래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50원 정도예요. 야구르드래요. 먹어봐. 아, 수제. 난 지금 처음 먹어봐. 형, 이거 영광이야.
뭐라고? 소젓은 아닌 것 같아. 어? 소젓 맛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누군가의 젖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 젖이 토는 아닌 것 같아. 난생 처음 먹어보는 야구르트 맛이 뭐냐 시큼한 맛은 나고 달짝지근한 맛은 나는데 되게 건강한 맛 나는 것 같아. 매운 거 줄였다. 뭐. 이런 시장입니다. 이게 망고스틴이죠? 이게 망고, 이건 뭐예요? 이게 망고, 이거 뭐? 애플 망고, 애플. 애플 망고, 아. 애플 망고, 아, 이리 올라가네. 뭐? 이거 봐. 어, 조그만 거 없잖아. 조그만 거 있네. 하여튼 형님 취향이 아무튼 독특해. 얼마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해. 꼬리 없네. 올라가 없어. 이게 좀 피곤해요. 호객 같은 건 잘 안 해. 막 과음 주면서 막 오라오라 막 그런 짓을 안 하는데 흥정을 해야 돼. 흥정을. 정신없습니다. 이게 다 짝퉁이에요. 전부 다 짝퉁이에요. 온갖 브랜드가 다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돈 엄청 잘 번다고 하던데. 그렇겠지. 평일인데. 이거 예뻐요. 이거 최고야. 똑같네. 그냥 날 막 가는구만. 그러니까 형님 사는 방콕에서 제가 전통시장 몇 번 가봤거든요. 엠마라도 가보고 했는데 그 시장들에서 외국 사람이 저 혼자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대부분 관광객들 그리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비쌉니다. 우리 형님이 항상 까만색 나시를 좋아해. 딱 잡았는데? 귀엽다. 연이. 별로야? 연이잖아. 아, 맞다. 이 형이 기능성 원단을 입어. 그 기능성이요? 이렇게 여기는 덥다. 덥고. 있어? 빅사이즈? 티라이트 블랙 How much? 15만 동? 7,500원이요. 너무 없어졌는데 내가 꼭 와야 돼. 은행 갔다 은행 갔다 너 타이반 오케이 맞아 150만 동이 이 형님도 나름 흥정 잘해. 나 머리띠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이 재질에 15만 주세요. 7,500원 비싸. 태국에서 저거 2,000원? 3,000원? 마이조야 5,000원 180 바트니까. 아 근데 저 정도면 저 정도면 괜찮아. 깔까? 7,000원. 경기도 다락시 스타필드네. 나 저번 사진을 찍어야겠다. 대놓고 경기도 다낭시 해버리네. 스타필드. 백다방이 아니라 백가방이에요. 백가방, 백가방. 이런 분위기예요. 이 한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재밌죠? 여기서 경기도 다낭시야.
우리는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에 진짜 한국에 한국 이거 봐봐 이거 서양 사람들도 있고 외국 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이거 봐봐 부산 나 한글이야 이거 5,000원이네 복장복 가격 보자 비싸다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요 그치 돈 쓰러 오는 한국 손님들 위한 식당이라서 가격 아주 셉니다 이게 한시장이라고 해서 식당들 가격 다 비싼 건 아니고요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이제 현지인들 이용하는 이런 식당들은 가격이 쌉니다 다낭 감안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코이안 가면 더 싸요 이거보다 한글 다툼이 특촌 자 우리 형님은 출금하고 계시고요 이거 봐보세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낭과 고향을 옵니다 언어의 장벽이 전혀 없어요 오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 간지난다 어떡해 간지나 한국 가격 고려하면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동남아 고려하면 많이 비싸죠 커요 한시장 일대가 아까 저희가 갔던 실내 그 뭐 옷 팔고 뭐 장식 팔고 이용 파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일대가 한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젊은이들 있죠 현지인들 노란 카페인데 이런 데는 싸요 밴드를 사러 왔거든요 형이 밴드가 필요하대 밴드가 왜 필요하지? 형님, 이 밴드를 다친 줄 알고 샀는데 지금 시저? ATM 기스 사용했는데 아 이게 안 된대요 인식을 못한대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이게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밴드로 그거 안 되면 죽어요. 그 칩에다가 밴드 붙이면 밴드. IC 카드 때문에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카드를 여기 은행들은 여기 카드들은 IC 카드가 막으면 되니까 형 나 여기 베트남 살면서 ATM 사용해 봤는데 그런 문제 없었는데 아 나는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였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까요? 성공했답니다 자 형님 식사하러 갑니다 헬로 형님이 어제부터 반미를 노래 불렀어 반미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안 시켰어요 아침에 컵라면 장한 걸로 대충 때웠거든요 식당의 음식 가격이 다낭이 호이안보다 한 500원 정도씩 더 비쌉니다 하지만 호치민보다는 싸요 초도 하노이와 호치민이 물가가 좀 셉니다 형님이 지금 반미 시켰는데요 이게 반미 제가 호이안에서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거든요 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브레드 빵 이런 발음이 있는데 빵 반미 그래서 빵이라 그래 빵이라 그래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바게트 빵이 프랑스 사람들의 주식이거든요 여기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를 받으면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이게 베트남 사람들한테 아니 김밥 같은 게 바게트 빵 가운데 잘라가지고 각종 야채랑 고기 같은 거 다 금은빵이거든요 금은빵 은행보다 환전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해봤는데 그렇게 그래서 돈을 좀 더 환전을 했습니다 한국말 엄청 잘하는 안녕하세요
이거 자. 아, 잘 됐어. 어, 그래? 비디오. 예. 네, 잠깐만요. 전단지 보여줘 봐. 이게 지금 가격이 이런데 지금 무슨 행사하고 있거든. 20 이스프레소 하신다. 감사합니다. 확인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 마사지 60분이 25만 원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격보다 싸. 그러니까 싸고, 가격이 싸고 일단 픽업을 해주고 호텔도 데려다주는 거. 아우다이 마사지. 아우다이 마사지. 내가 좀 조용해야 돼. 저게 지금 12,000원이거든요. 네. 60분에. 그러니까 베트남은 태국보다 마사지 가격이 좀 비싸요. 왜냐하면 태국은 마사지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 미얀마나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마사지 가격들이, 그러니까 가격들이 경쟁 때문에 마사지 가격이 싼데 베트남 기본적으로 비싸요. 30분에 5,000원, 60분에 10,000원 이런데 지금 12,500원짜리거든요.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택시 타고 가야 돼. 집에 우리 호텔 근처에 이 마사지 가게가 있대. 근데 이 사람이 차를 태워주겠대. 그리고 팁을 따로 안 줘도 된대요. 저 가게 안에 팁이 포함된대. 잠깐만, 지금 차 오고 있어요? 운망이다 이거. 저는 마사지 코이안 가서 그 바오반한테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따져볼 때 여기가 더 나아. 마사지 샵 이름 뭐예요? 아오다이 마사지. 아오자이. 아오자이. 그 전통복. 아, 전통복. 전통 의사. 아오자이 맞죠?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기 다낭에 오시면요, 이게 한시장 오시면 네. 민을 만나세요. 민을 만나시면 여기 다낭 시내까지 그 발에다 준대요. 네. 네. 픽업 서비스. 네. 픽업 서비스. 아오자이. 네. 마사지. 한국 진짜 잘한다. 한국 갔다 왔어? 안 왔어요. 한 번은. 한 번도. 근데 한국 어떻게 가요? 아, 보고 싶다. 했겠지. 또 만났어. 아니야. 마사지 가게에 거의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마치 그거야. 이유를 알아요. 제가 여기를 걸었었어. 이 동네가 한인들이 많이 실제 거주하고 또 베트남. Thank you. 예. 싱까먼. 싱까먼. 바이바이. 예. 자, 아오자이 스파 마사지샵 도착했습니다. 우! 한시장에서 택시비 3,000원 줘야 되는데 그냥 2차 타고 왔어요. 입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요. 진짜요. 큰 거. 뜨거운 거 아니지? 이게 뭐예요? 자스민? 자스민 차. 자스민 차. 자스민이 아니고? 자스민이 연하다 연하. 그 민씨 아저씨가 영업 잘해. 들어가요? 아, 60미니? 90미니? 5인 마사. 올라갑니다. 근데 어두우면 원래 마사지샵을 다 어두워. 아니야, 졸리 마사지. 파타에 졸리 마사지 밝았어. 아카데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 거기가 좋아. 네, 알겠습니다. 오,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여기. 아, 탈의해야 되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후추가리개야? 아, 겸님. 내가 가렸다. 자, 저희는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Only my face. No problem. 아, 네네. You are not please. Okay, no problem.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중국인이 무엇을 하는지 처음으로. 난 미국 처음이다. 앉아서 받아보긴 했는데. 보통 1층에서 발 마사지를 해주고 다시 마사지 올리고 근데 여기 봐. 아빠요? 좋아요. 힘은 확실히 태국 안전마들이 훨씬 좋았어. 최고이에요. 발바닥을 죽는 거 막 때리고 나의 지금 베트남 마사지랑 태국 마사지랑 얼마나 다른지 그게 없는 거. 정말 부스러웠어요. 조금
토트밭에. 우와. 어제 제가 엄청나게 걸었거든요. 밤에도 걸었을 때. 간지러워요. 엄마야. 괜찮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해요. 여기 아가씨 젊어. 힘 겁나 좋네.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든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톱 마사지로 가는 건데요. 처음 받아봐요. 괜찮네. 돌이 뜨끈뜨끈해요. 마사지샵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 기존에 받았던 마사지랑 좀 달라. 좀 다양하게. 괜찮아요. 목에 있는 빨간 게요. 뭐냐면 손발로 같은 거예요. 아프다. 그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곧 끝나요.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이게 순서가 있다고. 발부터 위로 쭉 올라가다가 아니 쭉 내려가고 이제 마지막은 발로 마무리. 아니다, 대천 한번 꺾는다. 꺾어놓고 등 꺾어버려. 그게 마무리다. 까만 반찬이요. 갑자기 마스크 끼길래 여기 뭐 하려고 하나. 이놈 오세요. 진짜 잘하신다, 전부 다. 여보. 출근하세요. 알았어요. 좋아요. 서비스 다양하고요. 괜찮네. 또 올 것 같다. 마사지 다 받고 나왔는데요. 와 대박. 망고 서비스. 망고 반 개짜리 반 개. 진짜 받고 싶어요? 옆집 마사지 아가씨예요. 이집 꼭 한번 오세요. 다 하나요. 죽입니다. 오, 망고를 써도 돼서 마사지 나가.